요스라트 풍선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과정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이륙공을 절반 정도 남기고 불어주세요. 틀니코기 방울을 작게 하나 만들어주세요. 이어 방울 하나, 그 다음 방울 하나를 만드는데요. 방울 길이는 첫 번째 방울이 두 번째 방울보다 약간 작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방울을 잠가주시고요. 같은 방법으로 네 번을 반복합니다. 총 5세트를 완성하고 나서 방울을 정리하는데요. 작은 방울이 틀니코기 있는 방울 쪽으로 위치하도록 해줍니다. 작은 방울을 앞쪽으로 배치하는 것은 하트 풍선을 달아 꽃잎을 표현할 때 꽃잎이 안쪽으로 약간 몰린 듯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6인치 하트 풍선을 불어주는데요. 하트 쉐입이 나올 때까지 불어줍니다. 하트 풍선 5개가 모두 동일하게 불릴 수 있도록 손펌프 양으로 조절하시면 되는데요. 대략 2번 반에서 3번 정도로 부시면 됩니다. 하트 2개로 두플릿으로 묶어줍니다. 이때 주입구 매듭을 좀 느슨하게 묶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같은 방법으로 한 쌍을 더 만들고 싱글로도 하나를 불어줍니다. 먼저 싱글로 분 하트 풍선을 주입구를 이용해서 요술 풍선 뒷부분에 걸어줍니다. 다음은 두플릿 한 쌍을 같은 위치에 걸어서 끼워줍니다. 예, 마지막 한 세트도 똑같은 자리에 걸어서 끼워줍니다. 끼운 하트 풍선들은 어떻게 하나요? 튤립방울이 있는 앞쪽 기준으로 방울과 방울 사이에 골이 있는데요. 그 사이사이로 하트 풍선이 각각 하나씩 끼워지도록 위치해 줍니다. 꽃술 요술풍선에 하트풍선을 끼워주기 위해 매듭을 느슨하게 지어줬군요. 네. 꽃이 완성됐네요. 하트풍선을 이용해서 만든 꽃인데요. 두 꽃의 차이는 꽃술입니다.